나는 자신 있으면. 머리. 나 구슬공주. 나도 더 하고 있어. 그럴게요. 네. 여기 화면 전체가 다. 여기서 유튜브 찍으면 내가 메모를 못 써서. 아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아. 시작할까요? 반반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럼 채팅창은 오늘 핸드폰으로 하도록 할까요? 써줄게. 아 알겠습니다. 뭐야? 안 먹어. 왜요? 뭐 안 먹어요? 이거 안 켰어. 괜찮았고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기프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출근길 마치고 회사를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주혁이 형이 말한 것 같이 좀 오피셜한 그런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 짜여진 거 같네요. 오늘 2020년에 첫 이제 활동으로 오늘 오후 12시에 저희 나와 함께 싱글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비공개로 되어 있군요. 제가 공개로 바꿀게요. 생쇼로 떨어버렸네요 저희. 와우 후두루 짭짭. 이제 뜨나요? 호로 짭짭 호로 짭짭 마저 우나 마저 뜬다 호로 짭짭 뜬다 뜬다. 아직 안 들어. 아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면 괜찮아요. 지금 5분만 기다려요. 5분. 네 5분 5 minutes. Wait. 안녕하세요. 이제는 완벽하게 된 거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방송 준비 중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사이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퇴근했어요. 신난다. 신난다. 너무 신난다. 오늘 뮤직뱅크 음방 정말 오랜만에 또 오늘 이렇게 물론 관객분들은 안 계셨지만 뭔가 기프트 팬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런 팬송 느낌의 곡을 저희 음방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노래한다는 게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맞죠. 오늘 그리고 또 첫 라이브니까 첫 라이브 그만은 그만큼 좀 의미가 있었죠. 첫 라이브에 대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주연님은? 네. 네. 질문에 답을 끝. 싹둑. 종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굉장히 들어. 소리 어때요? 아. 소리 잘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오, 너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와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IT 기계 이런 테크 쪽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예. 부가 장비들이 또 많이 필요하고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인스타와는 좀 다르죠. 핸드폰 모바일 플랫폼이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죠? 괜찮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선장님. 아, 들리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기프트입니다. 저희 뮤직뱅크 퇴근해서 이렇게 왔어요. 이제 아까 주혁이 형이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약간의 오피셜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묵직한 플랫폼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유튜브. 네, 유튜브로 돌아왔는데 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그렇군요. 네. 네, 저녁을 아주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안 드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빨리 드시면서 드시면서 보시면 네, 드시면서 될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되게 의미 있게 2020년의 첫 활동을 오늘 낮 12시에 딱 정오에 발매한 나와 함께를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잘 들어보셨나요? 네. 아, 그렇군요. 너무 잘 들었는데 제가 반응이 실시간으로 네.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 상당히 외롭네요. 네. 근데 저 카메라 렌즈 너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다 느껴져요. 이젠 이제 형도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젠 네. 알 것 같아. 네. 어. 저도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른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불러주셨나요? 그렇군요. 저희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비하인드 얘기도 하고 또 소통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전에 SNS에서 또 질문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다 접수해놨죠. 예.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궁금하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오늘 발매한 나와 함께에 대한 곡 소개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나와 함께란 곡은 우선 저희가 우울하고 슬픈 노래들이 되게 많은데 뭔가 따뜻한 곡도 한번 써보고 싶었고 뭔가 항상 저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많은 사랑과 관심 음악을 들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전부 다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운드도 몽글몽글 하면서 그런 따뜻한 것도 많이 집어넣고 싶은 어쨌든 뭐 그런 곡입니다. 진짜 모처럼 뭔가 따뜻한 느낌의 맞아요. 사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보라색이 되었다와 연장이 되면서 뭔가의 치유, 회복, 힐링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가사 좋아요. 조용히 아름답다. 아, beautiful. 인트로 너무 예뻐요. 사실 이게 곡이 원래 있던 곡인데 인트로랑 이런 부분을 새로 작업을 조금 맞아요, 많이 했어요. 예, 다시 쓰는 느낌으로. 예. 곡 시작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됐다고 하니까 뭔가 더 뿌듯한 것 같아요. 네. 겨울 감성이 조금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 겨울에 뭔가 이제 따뜻한 봄바람 같은 뭔지 예, 알 것 같아요. 그 인트로에서 그 느낌이 나요. 아, 네, 맞아요. 슈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 뭔지 알죠? 예. 2020년 최고의 곡이에요. 모래성이 너무 좋아요. 주혁이 형 모래성 많이 만들어 봤어요? 어렸을 때? 바닷가가 옆에 있으니까 모래성은 아니더라도 예, 원래 구덩이 파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모래 같은 바닷모래가 이렇게 성이 만들어지잖아요 원래? 예. 아, 예. 따뜻한 햇살 같은 곡. 이렇게 최고의 형우님 입으로 녹음하셨구나. 그래서 앨범 인트로요. 저희가 원래 같이 작업할 때 표현하기 위한 게 사실 다 입이죠. 네, 의성어를 많이 형호가 사용하는 편이 그렇죠. 많이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 앨범은 또 팬분들하고 같이 많은 부분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 공연 때 기프트의 방 때도 그렇고 이번에 앨범 아트도 팬분들과 함께 그림 엽서를 나눠가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텍스트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냈잖아요. 여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앨범 티저에서 보라색이 되었다 앨범과 연관되는 하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앨범 커버가 하트가 된 이유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사실 원래 형우가 하트로 앨범 커버를 이렇게 만들어 왔었는데 보라색이 되었다. 그쵸, 원래 그 하트가 원본이었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이 다쳤다 그런 의미로 처음에 하려고 만들었다가 맞아요. 제가 그걸 봤는데 질감이 너무 이뻐서 이걸 확대를 해보자 해서 확대를 해서 냈는데 이제 나와 함께랑 같이 연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돼서 맞아요. 그리고 그 그림 엽서에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팬분들께서 되게 많은 하트를 되게 여러 종류의 하트를 많이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그 하트들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요목조목 모아두고 그걸 또 큰 하트로 만드니까 정말 예뻤고 그런 마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뭔가 진정한 뭔가 팬송으로 재탄생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귀여운 그림들도 진짜 귀여운 그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프리드로우 스타일의 어. 그런 현대미술 같은 스타일의 그림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역시 너무 아, 너무 좋았다. 그 아티스트의 그 팬. 네. 그 아티스트의 그 팬.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 강아지들도 선물 상자들도 너무 좋았고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크레딧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라는 반응과 너무 아이디어상 따뜻해 기획 최고야 와 천재 하트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질감 너무 예뻤어요 저희가 다 알고 하트 그린 거죠 라고 한 제가 그거 다 아는데 이걸로 앨범 하트 그릴 거예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림 그거밖에 안 썼는데 저희가 다 너무 잘 읽었습니다 네, 하트가 모인 하트랑이 정말 최고예요 최고의 하트 최고의 하트 그게 진짜 이렇게 착 멀어지면서 이렇게 하트가 나오면서 그게 싹 이렇게 보이는데 어, 되게 예쁜 것 같았어요 이번 앨범에 그리고 또 참여해주신 팬분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또 담아서 저희 앨범에 크리데의 생일 파티 오신 50명분의 팬분들의 이제 이름이 크레딧이 올라갔죠. 네. 다들 보셨죠? 그거 저는 좀 보면서 티저 영상 보면서 좀 뭉클했어요. 아, 저도 티저 영상 보면서 뭔가 그 인트로 BGM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예. 딱 이렇게 하면서 무대에서 얘기하면서 나누면서 너 목소리가 좋더라. 예? 갑자기요? 아 근데 그거 들었는데 좋더라 진짜 밑에서 들으니까 평소 텐션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아 생각보다 다 들었는데 낮았더라고 그때 아, 그거 할 때는. 그쵸. 그 또 제가 또 보라색이 되었다의 또 타이틀만큼 그 인기가 많은 아 나레이션 네, 나레이션을 아. 또 차지했던 어, 네 아티스트니까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크레딧 너무 좋은 선물이었어요. 아. 이거. 네. 자 그러면 한번 질문. 진짜 많은 질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질문 시간인가요? 제가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또 모아놨는데 사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수영이 형한테 한번 드릴게요. 팬들의 영상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유튜브에 저희가 저희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봐요. 모니터도 해보고 그죠. 뭔가 예, 뭐 자아도취할 순간도 좀 필요하고 저는 제 영상 많이 보거든요. 그쵸, 많이 때. 보죠. 예, 저 노래하는 거 많이 보는데 좀 되게 영상을 잘 찍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맞아요. 아, 오히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보면 더 좋은 비디오, 더 좋은 예, 더 좋은 비디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좀 있는 예. 그 애정이 담겨 있는 게 느껴져요. 영상이나 거기에서. 어. 되게 금성분들이 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자기의 뿜뿜 자아도취 크크크. 근데 진짜로 계속 멋있지 않냐고 저한테도 평소에도 많이 얘기하는 편이라서. 네, 그러네요. 앨범 아트도 팬분들 그림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어 이거는 저희가 또 얘기를 또 나누다가 사실 형우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 네. 또 형우가 또 디자인에 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트 또 저는 또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 하트를 많이 그려주실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 보라색이 되었다에 저도 그 알았어요 이스터 에그 숨겨진 그 하트와의 연장선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거 약간 거짓말쟁이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다 갖고 짜야. 아,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감독님들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결과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총점이 100점 만점밖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의미가 가득하고 애정이 가득 담겨있는 영상들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그 감히 뭐 퀄리티로 따질 수가 있을까 하지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물어보셨으니까 몇 점일까요? 아 저는 당연히 100점이 말이 뭐합니까. 아, 네.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홈쇼핑 같아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홈쇼핑은 아니죠. 쇼호스트. 네, 쇼호스트 같은 거. 크 멘트 장인. 저희 여기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잘 적혀 있고요. 아, 장난이고 사실 네. 여기는 정말 질문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질문만, 네, 질문만 적혀 있고. 네, 질문만 적혀 있고 네, 지금 효과 다 네. 네. 짜여진 각본 네. 장난이에요, 여러분. 네. 그죠? 나와 함께 주제가 무엇인가요? 아. 그리고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나와 함께 주제는 그냥 최대한 따뜻한 노래를 계속 써보고 싶었고 제가 이게 예전에 만들었던 노래인데 그 당시에도 제 노래들이 다 슬픈 노래, 이별 노래, 뭐 후회하는 노래 다 그런 노래밖에 없어서 뭔가 아, 따뜻한 이제 사랑 그런 달달한 감성의 노래도 써보자 그런 마음으로 썼던 노래고 뭐 노래는 원래 잘 하기 때문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주혁이 형이 자신감이 항상 저는 그걸 되게 높이 사요. 자기 애와 뭐 자신감. 형도 저랑 비슷해요 사실. 그죠. 예. 끼리끼리 논다고. 그럼 다음 질문은 기프트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한가요? 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역시 팬분들과 함께 무대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지 않나.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레이블 쇼도 지금 너무 지금 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 빨리 라이브를 좀 할 수 있는 사실 오늘도 관객분들이 아쉽게 없는 상태에서 또 했었고 좀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제일 커요.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면 기프트가 옥으로 장판을 만들어도 살 것 같다. 옥장판. 옥장판이군요. 네, 구경한 지 되게 오래됐네. 어떻게 저희 그러면 좀 장사라도 시작을 해볼까요? 아, 형우가 영업에 되게 강해요. 영업에 되게 강합니다, 제가. 크리스 마틴보다 조요기가 더 멋있다. 우리 기프트가 제일 멋있어. 제일 멋있어. 감사합니다. 깁순이도 기프트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예스. 역시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점점 저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절대 못 하셨는데 슈트 입어서 더 영업사원 같아요. 오. 졸라 맵습니다. 오. 타이까지 이렇게. 네. 저희 그러면은 영업을 또 시작을 해야겠죠. 다음 질문은 가사 읽어주는 남자 버전으로 나와 함께 가사 한 줄 한 줄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특히 많은 분들이 질문한 그 단어나 가사는 너와 함께 쌓아가는 그 모래성 왜 모래성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일 많았네요. 네.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래성이 모래성이 이제 모래를 원래 성을 만들면 잘 무너지고 불안불안하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 많이 신경을 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랑할 때도 무관심한 사랑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신경 쓰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너무 가사 한 줄 한 줄의 의미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따뜻해지네요. 같이 언제 모래성 만들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주혁이 형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작업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 뭐예요? 잠깐 예, 모래성 만들고 있었어. 여기 댓글도 있는데 모래성 잘 부서진다고 너무 슬프대요. 맞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인데 천재다 천재. 앞으로 사랑 표현은 모래성 쌓자. 너 나랑 모래성 쌓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작업할 때 제일 신경 많이 쓴 부분은 네. 아무래도 인트로 부분이랑 뒤쪽이 이제 빌드업이 돼가지고 막 드럼 심벌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 부분이 제일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형이랑 작업하면서. 맞아요. 그 브릿지라고 하죠. 마지막 후렴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 부분이 사실 이번에 그 뮤직뱅크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방송에
일정이 있으니까 조금 타이트한 버전으로 갔는데 그 부분을 어디를 절충을 해가지고 연주를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주혁이 형 말대로 그 뒷부분에 흘러가는 그 점점 쌓여가는 빌드의 그거를 좀 중심을 잡자 해갖고 뒷부분을 좀 살렸네요. 그죠?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형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거 아 이거 이 부분을 대답을 해준 거죠? 네. 작업할 때 네. 가장 그 부분 나와 함께 녹음할 때 TMI 녹음했었을 때 스튜디오에 있었을 때 비하인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스튜디오 그 다이어리 아. 그거를 촬영을 따로 하지 않았죠. 아. 촬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번 TMI 네. 이번엔 나시를 안 입었습니다. 맞아. 네. 이번에 나시를 안 입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TMI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나시를 입은 이유가 제 일부러 제 옷이 아니고요. 그 어쿠스틱 기타를 칠 때 통의 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보면 어쿠스틱 기타 앞에 카프나 튜너 같은 것들도 다 빼고 녹음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두꺼운 옷을 입고 갔는데 거기 이제 스튜디오 실장님께서 아 이거 입고 하면 울림이 다 안 산다. 네가 이거를 뭔가 예, 음악에 대한 그런 자세를 제가 배웠죠. 그래서 그 울림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꼭 그 나시가 필요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엔 왜 안 입었어요? 이번에도 그때 형이 아예 반팔을 입고 갔었던 걸로 기억을 예, 해요. 이번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기억으로는 아, 이번에 실장님이 안 계셔서 나시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 그래서 안 예, 입었어요. 근데 예. 아 근데 안에 그래서 이걸 벗고 외투를 벗고 면티를 입고 했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녹음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비에 있는 나시. 예. 예, 그리웠던 나시. 아 예, 그리웠던 예. 나시. 그렇군요. 난닝굿 창법 이번엔 안 들어갔구나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 프로페셔널한 난닝 조요. 아. 프로페셔널. 예. 멋있네요.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 평생 나와 함께 팬들과 함께 해주실 거죠?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나랑 함께 하려고 이런 곡을 예. 썼습니다. 썼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 진짜로 여러분들 저희 질린다고 떠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 더듬으셨는데요라고. 아 부끄러워서 그래요. 네. 너무 이게 100% 진심이다 네. 보니까 주현이 네, 형이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쑥스러움이 많은 네. 사람이에요. 저 형한테도 계속 네, 잘 진심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네. 오늘 대기실에서도. 진짜 잘 안 놀아주더라고요. 안 질려요. 기프트 최고야. 아~ 절대 안 질려요. 요정님들 어디 가지 말아요라고 하는데 아, 정말 제가 요정이란 말까지 들어보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네요. 페어리. 페어리. 아, 기프트 300주년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300주년이면은 와. 밥을 밥 맨날 같은 먹어도 밴드. 질리지 않잖아요. 밥 같은 밴드, 밥맛 밴드, 집밥 같은 밴드. 그렇군요. 와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요. 예. 여러분들도 배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제목을 나와 함께로 한 이유. 네, 방금 말씀드렸. 네.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예. 가사가. 예. 나와 함께 그냥 제가 가사가 직설적인 가사가 사실 많이 없는데 많이 없죠. 예, 좀 직설적으로 좀 써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형우도 뭔가 직설적이게 한번 써보는 건 어떠냐고 저한테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 즈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랑 같이 갈래? 이런 뉘앙스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감정 전달이 조금 더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댓글이 지금 딜레이가 조금 생겨서 흐름을 조금 천천히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형우님이랑 함께 할 때 썼던 곡인가요? 나와 함께 아, 네, 같이 음악을 할 때 썼던 곡이죠. 아, 네. 진짜 옛날 생각 요즘 많이 나고 있어요. 앞으로 앨범에 형우의 목소리가 아! 나올 계획인가요? 지금 이건... 상당히 노래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지금 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네. 주혁이 형을 누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혁이 형이 자꾸 막 자기가 형이라고 네. 형우는 난닝고 입어도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안 돼. 아 나레이션 나레이션은 전 좋아해요. 나레이션 멜론에는 공개가 안 됐죠 나레이션이. 근데 오늘 그 인트로 아 네. 인트로가 아니고 그거죠? 어떤 거요? 티저 영상을 보니까 형 아, 목소리는 진짜 너무 좋아요 말할 그러면은, 때 그러면은 네. 나레이션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형이 어 나 싱어송라이터 할 테니까 너 성우 지원 보러 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녕! 난닝구 있고 나레이션 기프트 2 보컬 가고 싶은데 주혁이 형과의 조율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예. 이건 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 네. 랩 제가 또 꿈꾸는 또 힙합 아~ 꿈나무 요즘 취미로 그 랩 가사 비트 아~ 틀어놓고 랩하면서 막 요즘 취미로 랩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거 열심히 하세요. 아, 어, 옆에서 랩을 하면 계속 웃더라고. 전 되게 아, 동생 바라보는 그런 형의 미소지. 저희 친형이 저한테 웃어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와 함께를 통해서 사행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상당히 이거 어려운. 제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둘이 같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대표로 형이 한번 딱 깔끔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네 그러면 제가 네, 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잠깐. 어. 생각 조금 할게요. 아 네. 이거는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아 두 분 다 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있네요. 네. 예, 그러면 저 혼자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데 나 나랑 오늘 와 와이키키 해변에 함 함 갈래? 깨 캐리비안 베이도 가고. 오 괜찮은데요? 예, 아 이거는 네. 우와 이 진짜 잘했는데? 네, 괜찮나요?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상상도 못했는데 이거 와이키키 섬은 뭐예요? 네? 아. 와이키키 섬이란 데가 있어요? 나 하와이가 와이키키 섬이 있어요. 아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아 생각났던 게 얼마 전에 유튜브 클립 보는데 무한도전 와이키키 특집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 캐리비안 베이 이거는 제가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네 벌써 수영복 입었다. 아 주혁이 형 진짜 이거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기프트 향후에 예능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아 저는 네 그냥 말 주변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혹시나 섭외가 들어온다면 네. 주혁이 형이 사석에서 편한 자리에서 나오는 그 텐션이랑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근데 그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쓸 때 제 진짜 모습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사투리를 쓰겠습니다. 그럼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 노래 제목 와이키키. 와이키키 오. 오케이 오케이 야, 자 그러면 올해 팬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은 형우 씨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팬분들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규모의 팬미팅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3데이즈 말고 그 왜 3데이즈 좀 아쉬워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 작은 규모의 그런 거 또 있었지만 MC분도 계시고 예, 뭐 구름 아래 소극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또 재밌는 놀이도 하고 재밌는 추억 좀 나누면서 노래도 들려드리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저도 킹금 금의 팬미팅도 너무 좋고 왜냐면 그때 형우가 현상이 팬미팅에 갔을 때 날아다니는 거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아. 저도 그게 굉장히 기대가 아. 되고 조금 공연도 작년에 콘서트도 조금 했지만 이번에는 콘서트도 하고 그냥 공연들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이브 공연, 페스티벌이라든지 뭔가 그런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즐기고 싶은데 지금 4월에 저희가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를 네. 이렇게 벌써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네, 저 그냥 스포 이제 아. 다 할 겁니다. 예. 4월에 공연 준비하고 있고 벌써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네.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조금 예. 네, 저희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죠? 고척에서 합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와. 4월에 고척 좀 힘들 것 같아요. 4월에는 고척이 네. 좀 힘들 것 같고요. 3데이즈도 하고 더 큰 규모도 해주세요. 저희도 3데이즈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기 아. 때문에 뭔가 그 연말 공연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뭔가의 뒤풀이? 그런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안 할 수 없지. 올해도 또 그렇게 재밌게 놀면 좋을 것 같고 묻고 더블로고 구름아래 소극장 좋았죠. 저희도 아. 그거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구름아래 소극장이라는 뒤에 곳이. LED도 있고 LED 멋있어. 뜨끈뜨끈하더라고요. 맴블리 갑시다. 아. 베스킨라빈스 정모 해주세요. 파가 딱 나눠질 것 같지 않아요? 예, 예. 민트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냄새도 맡기 싫군요. 페스티벌 다 씹어 먹어주세요. 페스티벌 와 페스티벌 먹어주세요. 와 저희도 다 먹어버리고 싶어요. 네 정말 페스티벌 친구들아 4월에 아무도 결혼하지 마나 약속 있어. 4월에 결혼식이 많죠. 그렇군요. 어 벌써부터 뭔가 지금 너무 할 것들이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올해도 너무 빨리 갈까봐 걱정돼요. 네,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알차게 보내야죠.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나와 함께해서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사. 저는 오히려 뭔가 네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바라본 하늘 이게 오히려 전 좀 좋은 게 뭔가 머릿속에 그게 저는 그리면서 썼거든요. 아. 네, 뭔가 제가 그 농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푸른 언덕에서 이제 이렇게 딱 바라보는 이렇게 딱 하늘 네, 좀 그런 걸 상상하면서 뭐가 보여요? 지금 천장이에요 그냥. 지금 천장인데 예, 네. 노래 제가 부를 때 항상 상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짧게 그냥 너와 함께 아. 너와 함께라는 그 네 글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제 시골지 조용히 저 내일 귀농합니다. 어디로 가시죠? 귀농 음원 차트 인하면 대표님. 캐리비안 정모 쏘신데. 음원 차트 인하면 대표님이 캐리비안 정모를 쏜다고 하시는데요? 어, 대표님 너무 막 뜨시지. 대표님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호호. 아 캐리비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캐리비안 한번. 네. 어, 아 진짜요? 캐리비안 정모? 아 세상에. 헐. 저희 진짜 차트 인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대표님 근데? 저희 올라프도 그렇고 원래 한다면 다 하잖아요. 네. 대표님만 뵙겠습니다. 저 멜론 들어갔거든요. 대표님 그 말 잊지 마세요. 지갑 이미 저희 거입니다. 대표님 지갑 이미 저희 거래요. 와우. 나만 끕니다, 안녕. 아, 스트리밍하러. 아, 재밌다. 나. 롱류 기동 뽑아. 어, 아니 저희가 기둥 한쪽 뽑아놔가지고 지금 한쪽까지 뽑으면 무너져요. 레시가도 샀네요. 지금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어... 록스타 기둥은 역시 네. 기프트 거. 라이브 방송 시작하고 제일 뜨거운 방송 네, 지금 네. 상당히 역시 사람 놀 때가 제일 아... 제일이지 않나. 네, 행복하죠 제일. 네. 이미 오래만 저기 캐리비안에는 오리발 착용을 제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돼. 대형 튜브가 있다. 예, 여러분들. 아 반대쪽 하나 더 뽑아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요. 아 안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그럼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아 진짜 웃기네. 아, 근데 종목은 하고 싶다. 종목 차트 인해서. 종목 하면 너무 좋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만큼 의미 있는 종목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냥 그날 워터파크 그냥 어 그냥 다 뜨끈뜨끈하게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아 진짜 새벽 수영까지 다녀야 되겠다고요? 아 이러다가 다들 물개가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나와 함께를 보라색에 되었다에 넣지 않고 싱글로 발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건 아까 형우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예,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큰 그림이 다 예. 모든 것이 다 이것 또한 각본이었다. 이것 예. 또한 모든 게 사실상 형터 스트레인지였으니까 타임스톤으로 한번 싹 보고 아 이거는 요렇게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봤는데 팬분들께서 딱 종이 엽서에다가 하트를 그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것도 봤어? 차트인 하는 거? 차트인이요? 차트인 한번 보고 올까요? 차트인 한번 이렇게 쑥 이렇게 하고 보고 와야 되는데 그거 뭔지 알죠? 이렇게 도로 아 기프트는 다 각본이 있구나. 아. 각본 장인 기프트. 네. 이 세상은 형의 계획으로 굴러간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이제 음악으로 모자라 예지까지 짜여진 각본과 함께하는 기프트. 아 정말 다음 각본 있는데 아직 스포 안 하겠다. 아 이거 어떻게 진짜 살려보게. 아 이거 저희가 준비하는 하고 있는 게 사실 진짜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 네. 근데 아까 저희가 4월 공연 스포했으니까 예, 아직까지 아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 이거는 상당한 그죠? 네. 엄청난, 다음 질문 갑시다. 네, 네, 엄청난 파급력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올해 진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진짜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계속 이게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네. 100m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마라톤이었던 이 기분 뭔지 알죠? 지금 열심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를 듣기 딱이다 하는 시간대가 있나요? 언제 있을까요? 저는 딱 그 처음에 그 쇠구슬 굴러가는 소리 이이이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거 바로 모닝콜로 해놓으시면 네, 아주 기분 좋게. 그거 진짜 모닝콜의 느낌인데요? 여러분들 모닝콜로 설정을 해놓으세요. 이거 또한 각본이었다. 이것 또한 이것 또한 근데 그거 알죠? 모닝콜이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음악인 거. 네, 그건 각본이었었는데 그거 해놨다가 짜증나시면 어떡해요? 그러진 않겠죠? 네, 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네, 네. 비유 최고다. 진짜 입으로 녹음하셨네요. 모닝콜 큰 그림이었다. 근데 모닝콜로 하는 노래는 싫어져서 안 돼요라고 벌써 이렇게 딱 보잖아요. 이게 그렇지. 나도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아이폰에 있는 모든 벨소리가 다 싫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모닝콜로는 하지 마세요. 형터 스트레인지 미래 잘못 봤다. 너무 힐링이라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아 정말 여러분들 이런 대답을 원했어요. 여러분. 아 정말 답정 넣어 저희들 우리들을 이렇게 또 알아주시고 듣고 싶은 대답만 이렇게 또 골라서 해주셔서. 나와 함께 곡 지을 때 어떻게 어떤 느낌의 영감을 받으셨나요? 이건 아까도 제가 조금 얘기해드렸던 부분인데 진짜 제가 머릿속으로 뭔가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좀 썼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연상을 좀 하시면서 들을 수 있게 뭔가 그 뭔가 평화로운 그런 걸 따뜻한 그런 감성을 담고 싶었습니다. 봄에 콘서트 준비 중이시면 몰래 윙크 연속 세 번. 저는 기프트 모닝콜로 해줘서 매일 행복해요. 진짜요? 금요일날 알람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도 힐링이죠 기프트. 요즘에도 주혁이 형이 곡을 되게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 들려주고 있는데 매번 틀에 이렇게 갇혀있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항상 좀 놀라긴 해요. 스펙트럼을 되게 넓히고 싶은 고민이 있는데
확실히 편곡적인 부분에서 형호랑 상의 많이 하고 형호 도움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재미있는 작업들이 요즘 많이 있어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나와 함께는 언제 처음 만든 곡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2년, 3년 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곡을. 2년, 예. 3년 전. 형우랑 같이 넷이서 버스킹 많이 하고 아... 그럴 때 이제 와우. 만들었던 곡이죠. 버스킹 진짜 오래돼. 버스킹 보고 싶다고.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 이틀 전인가요? 네, 한 3일, 이틀, 3일 2, 3일 전에 네. 저희가 그 끌차 진짜 오랜만에 끌차 딱 꺼내가지고 끌고 신촌까지 가보자. 네. 네, 홍대까지밖에 못 가겠더라고요. 가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가다가 형 여기서 할래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냥 네, 그 자리에서 네. 했어요. 그냥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아, 하늘과 네. 자체가 버스킹 보고 싶어요. 제발 사전 공지. 다음에는 사전 공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혹시 나가게 되면 한 번씩 신호를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저희도 너무 그냥 번개 느낌으로 네. 나갔던 거라 버스킹 하기 전에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당근 뭐예요? 당근이 어딨어요? 당근이 뭐 그런 그게 있나? 신호하는 게? 뭔가 신호의 아이템인가봐요. 또 우리가 인싸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지. 버스킹 할 계획 있으면 몰래 박수 3번. 아 그럼 저희가 한번 하게 되면 박수 3번 짝짝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형우님, 주영님, 아 주영님, 형우님한테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뭘 같이 하고 싶어요 저랑? 저는 예전에 형우랑 뭐 같이 만들 때 재밌었거든요. 아, 근데 형우가 요즘 그 레고에 빠져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제 통장을 다 아사가고 있잖아요. 네. 얼른 하나 사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고 싶어요. 어 진짜요? 네. 그러면은 뭐 하나 같이 한번 해갖고 브이로그라도 한번 만들까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기프트는 나와 함께를 부르고 연주할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어떤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나와 함께 오늘 첫 라이브였잖아요. 뭔가 아무래도 이게 함께 하는 그 의미의 곡이 좀 있고 이번에 앨범 커버나 그런 티저와 영상들을 이제 보고 난 뒤에 연주를 하다 보니까 저는 작년에부터 콘서트 때 이렇게 아. 있었던 그런 뭔가 추억들이나 기억들이 조금 더 되게 밝은 그런 곡이 많이 없는데 그렇지. 뭔가 약간 좀 환희에 찬 감동적인 그런 감성이 조금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 웃으면서 좀 연주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좋은 기억들 그리고 예, 저는 계속 대답이 똑같네요. 이건 진짜 그냥 예, 가사 내용 계속 상상하면서 예, 불렀습니다. 지금 댓글에 레고 그거 파산의 지름길이라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게. 너와 나 둘이 함께 쌓아가는 레고 블럭. 모래성 대신 레고 블럭. 레고는 모래성보다 단단할 거예요. 그러네. 네, 레고가 더 튼튼할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한번 쌓아볼까요? 네. 그리고 나와 함께를 완성했을 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나와 함께 아무래도 팬분들 네. 아닐까 싶어요, 그죠? 지금 네. 예. 네 지금 예, 불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예, 딱 옆에 기타도 놔뒀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또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완전 어쿠스틱으로 특별한 저희 둘만의 버전. 네. MR도 없이. 네. 그러면은 나와 함께도 떼창을 노린 부분이 있나요라고 하는데 아. 사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르기가 쉽잖아요. 네. 이건 진짜 공간 그 빈틈도 많고 그래서 주혁이 형하고 저하고 이 곡도 많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우달달 같은 장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다른 그냥 함께 부르는 유니즌이라고 하죠. 같이 부르는 거 말고 조금 더 재밌는 장치를 아. 고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감정을 해치는 느낌 말고 아.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드가 깨질까 봐. 무드가 깨지지 않는 그 방법 뭐가 있을까? 그래서 돌림 노래. 아. 그거 한번 예시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여러분들한테 진짜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딱 한 소절만. 예, 딱 한 소절만.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딱 네. 만들어놓은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아, 매뉴얼이 살짝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후렴만 해볼까요? 너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가자. 너와 함께. 이렇게 딱 모이는 게 포인트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너와 함께 어떤 것 같아요? 아주 기발한 앞에서 팀장님이 그냥 멋쩍게 끈적끈적하고 계신데 근데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부터 공부가 사랑이요기 붙은 언제 해야 되죠? 그건 우달달 때 해주시면 돼요. 아, 예, 맞습니다. 깁순이들의 센스를 요하시는 분이요. 근데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괜찮을 것 같죠. 네, 돌림 노래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냥 예, 타이밍 잘 모르시겠으면 옆 사람 보시고 예, 원래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박치지만 노력할게요. 저희가 그럼 이거를 약간의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공지를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빠른 시일이 언제일까요? 저희가 만나는 날이 레이블쇼. 그럼 레이블쇼에 저희가 나와 함께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나와 함께를 레이블쇼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스포를 해버렸네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매뉴얼을 네. 만들어서 녹화를 해서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 따라다 끝없는 돌림 노래. 끝없는 돌림 노래가 아니고 가자에서 뭉치면서 끝나는. 가자 이렇게. 예. 전 진짜 형과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진짜 무릎을 탁. 깁슨이 가능합니다. 예, 저는 다 믿고 있어요. 노래 실력들로 이미 다 봤기 때문에. 3데이즈에서 사실 퍼커션 연주와 함께 부른 그런 유니즌들, 그 엇박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응원 문구들이 네, 정말 칼박이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버전 나와 함께와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악기들이 이제 조금 더 몽글몽글하고 몽환적이고 그쵸. 감성적이게 조금 바뀐 게 그 차이밖에 없는 그쵸. 것 같아요. 인트로의 사운드? 송폼의 변화는 없었어요. 네. 그냥 같은 공간에 역할이 살짝씩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없었던 간주 맞아요. 생기고, 간주 생기고 인트로의 사운드 좀 더 추가되고 그쵸? 거의 동일합니다. 네, 거의 동일해요. 몽글몽글 짱 최고 라는 댓글이 있어요. 몽글몽글 몽글몽글 갑자기 몽글몽글 하니까 나와 함께 안무를 만든다면 요즘 또 그 아무 노래 그 안무가 상당히 유행이라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는 그냥 살짝 느낌이 손에 손잡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깨동무 해가지고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와, 가자 나와 함께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예. 가자 이렇게 하고 예.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이렇게 예. 하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드가 파괴되는 그런 예. 손에 손 잡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레트로가 이렇게 올라와서 뉴트로가 되잖아요. 네. 저희도 그 88올림픽 같은 그런 뭔가의 느낌을 뉴트로로 한번 승화시켜보는 것도 물론 저희는 90년대 사람이지만 그게 뉴트로죠. 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부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적 손에 손잡고야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이건 회식 4차 새마을운동 시절 아닌가요? 올림픽 송인데요 라고 하는데 아 약간 제가 생각한 그 레트로가 맞네요. 오호 언제 적이죠? 언제 노래죠? 갑자기 궁금하네요. 손에 손잡고 네. 언제 적이죠? 88년도 노래 맞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88올림픽을 알다니 당연히 알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역사적인 유명한 그거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네. 두 개가 남았습니다. 너와 나 둘이 함께 쌓아가는 모래성은 몇 평인가요? 네? 네? 몇 평이네? 몇 평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모래성은 되게 잘 부서지기 때문에 네. 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래성이라면 그 모래성은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다 각본이에요. 각본 없어요. 각본이 어딨어요. 형 네, 부러워서 아, 그렇게 하지 마요. 아, 예. 팬분들이 자꾸 형우 어? 이렇게 잘한다고 제가 팬분들 마음 다 뺏어가니까 아, 형 질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입사원이 아니고 공인중개사였나요? 와 진짜 아 미치겠다. 아 진짜 웃겨. 진짜 웃겨. 35평. 34평 왜 34평? 연기파 명문. 아~ 제가 또 연기에 대한 그 꿈을 아직 놓지 않았습니다. 지독합니다 아주. 오케이.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어릴 때 모래성 쌓고 놀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 마지막 질문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모래성 쌓고 놀던 추억은 저는 또 거제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자주 놀러 가서 예 자주 쌓고 놀았어요. 컵으로 이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바닷가 저는 어렸을 때 저 이제 인천에 어렸을 때 인천에 안 살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놀이터가 흙으로 아 맞아 모래로 흙으로 돼 있었어요. 요즘에는 아파트에 흙으로 모래를 잘 안 해놓잖아요, 그죠? 그렇지 다 저, 이제 우레탄. 네 그것도 다 바뀌고 그랬는데 저는 주혁이 말대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모래를 파 내려가다 보면 점점 진해져요. 땅이 나요. 어, 시멘트 어. 땅이 아니고 시멘트구나. 이렇게 그 전에 그 고운 모래가 점점 진해지다가 촉촉한 모래가 나거든요. 아~ 그거를 퍼갖고 톡톡톡 하면은 두꺼비 집도 만들 수 있고. 뭔지 알아요? 에? 아 알죠 저는. 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 탁 빼면 어 이렇게 싹 가면은 집 만들고. 네 이상 저희들 네. 라떼는이었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응? 그 놀이터가 그 모래였어. 이렇게 지독한 연기파. 그럼 다음 유비는 형우님 주연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아, 그러면 어떡하지? 상대역 있으면 좀 쑥스러운데? 너무 웃어서 배고파요. 거제는 몽돌성? 아! 몽돌해수욕장이 또 있어요. 그거, 돌로만 있는. 그 동글동글한 돌로 되어 있는 거. 모래성. 그 모래성 심하나잖아요, 갤럭시. 아! 그 모래성 심하나잖아요 갤럭시. 오케이 오케이 더 유니버스. 에이. 아 역시 레트로 감성 오좀 봐보셨군요. 촉촉모래 최고. 아 이거 느낌 아시는구나. 되게 촉촉해요 그 모래가. 맞아, 형우님 보면... 모래놀이 좀 해보셨넨. 아니요 세대 차이 안남 부장님. 네 두꺼비 집에서 살아야죠. 상대역까지 고민한다고. 상대역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김치국을 엄청 마시고 있는데 제가 그리고 또 상당히 지금 쑥스럽기 때문에 지금 제가 원래 뭐 하나 나오면 혼자 상상 많이 하는 타입이잖아요. 네, 진짜 혼자 호들갑은 네. 진짜 지금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 진짜 웃기다. 재밌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Q&A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지만 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또 네.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몽상가 형우 상대역은 조엽이. 상대역이 조금. 아니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남자 둘이서 이제 그래서 그거 하자니까요. 이거 알고 좀 그런 거 있잖아. 차 타고 이제 딱 드라이브 하면서 멋있는 그런 그 약간 트로이 시반 라오브 그런 느낌으로 그 탁 트인 해변가 탁 트인 해변가 도로 이렇게 하면서 나와 함께 아 그 노래 말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형둥이 타고 가는 거지. 아 좋아 좋아. 다른 질문 또 있어서 요거
조금 더 질문 대답하고 한번 끝내볼까요? 네. 나와 함께 하얀 하트를 붙인 이유가 있나요? 하얀 하트. 제가 하얀 하트를 붙였죠. 제가 하얀 하트를 붙였는데 뭐인데요 하얀 하트가? 그냥 앨범 하트가 약간 하얀색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냥 보라색이 되었다 때는 제가 막 보라색 하트를 막 붙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나와 함께는 그냥 하얀 하트를 붙여서 인스타에 올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아 그거? 네. 아 난 하얀 하트가 뭐 어디 붙여 있는지 모르. 아 지금 혼자 청룡 영화상까지 타셨겠다. 거기까지 지금 넘어갔어요. 칸 영화제까지 벌써 갔다 와서. 둘이 있으면 진짜 계속 연기해요. 여러분 좀 말려줬어요 진짜. 아, 상대역 대표님. 어. 대표님 어. 좋아하시겠다. 어때요 대표님? 정말 강력하게 부인하셨습니다. 우리 하트 컬렉션 만들어요. 어 진짜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하트 컬렉션? 그게 뭐예요? 하트 컬렉션. 하트를 막 모으는 거지. 어. 하트 컬렉션. 보라색 하트 모았고 하얀색 하트 모았으니까 다음 하트 무슨 색 할까요? 뭐 파란색 할까요? 예, 초록색 아니면 하늘색 그런 어, 좀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네. 헐리우드 가자. 연기와 보컬 중 골라야 한다면 저는 연기 고르겠습니다. 아, 네. 타고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요? 예? 왜요? 아 주혁이 형이 보컬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연기 쪽에서 네. 저도 그런 또 네, 그런 마음이 다른 있어요. 쪽 그쪽을 딱 가서 네. 네 제가 빨리 성공을 하면 아. 주혁이 형이 그때 돼서 이제 형이 너도 노래 해달라고 와이키키는 파랑 하트 아. 봄이니까 분홍 지독한 연기파라고 하시는데 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스크린 앞에 있는 모습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트로트 커버해 주실 생각 있나요? 아, 트로트는 제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트로트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아니요 좀 트로트는 제가 좀 음악은 또 스펙트럼을 넓게 제가 들어야 되는데 트로트는 제가 어떤 노래가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사님 아 최고예요. 이 박사님 장난해 주셨나요? 이 박사님도 트로트야? 그쵸. 아 아닌가 약간 조금 약간 더 좀 센 원숭이 나무 위에 올라가 뭔지 알죠? 몽키 몽키 매지 재밌어요 이거 진짜 신나요. 그러면은 사랑의 재개발 추천. 사랑의 재개발? 아 트로트죠 이거. 이 노래 트로트죠. 누구 노래인데요? 이게 아 유산슬님. 아 저 유산슬님 그 합정역 5번 출구밖에 몰라가지고 저 그거 촬영하시는 거 봤어요. 진짜 추운 날에 합정역에 뭐 세팅하고 계시길. 대표님께서 레이블 쇼때 주혁이 형 트로트 시킨다고 하시는데 예. 아니면 저랑 같이 트로트 듀엣 한번 할래요? 예, 절대 스포일러가 아니고요. 이게 유언 비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어때요? 만약에 저랑 같이 트로트를 듀엣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제가 또 형한테 솔로로 제가 양보를. 아이씨, 좀. 오케이. 어쿠스틱 트로트. 형우군 95년생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박사님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번에 라이브 영상 형우가 한번 보여준 거 맞아요. 보이는데. 그 김반장님 계신 밴드. 아니 트로트 부를 거면 반짝이 옷 입어야죠. 예. 콜라보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반짝이 옷도 입어야죠. 주혁님 락 트로트 듀엣도 거절당했어요. 주혁이 형은 자기가 못하는 거 잘 아, 선뜻 안 해요. 저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거절을 한 거거든요. 저는 잘하는 것만 하는 거죠 반대로. 예. 95학번 바이바라고 하시는데 그런가요? 제가 노래 근데 워낙 좋아해서 아... 여러 노래 안 가리고 다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더 질문 한번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면서 라이브를 한번 들려드려야겠죠? 네. 라이브를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는 게 네, 그렇게 같아요. 해야겠죠?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라이브네요 오늘. 아,
네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바라보네. 어젯밤 꿈속에서 너와 함께 뛰놀던 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무너질 수도 있어. 때론 비바람 몰아치겠지만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멀리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감기 그 아, 네.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꼭 하시고요. 네. 조심하시고 신종 코로나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항상 건강. 저희도 항상 챙길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혹시 식사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네. 맛있는 거 드시고요. 네. 저희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뾰로롱. 샤라라 라라라 두라라.